호두 강정이 다 만들어졌습니다. 호두 강정. 물에 씻어. 호두를 물에 넣고 2분 동안 데쳐줍니다. 데친 호두를 찬물에 헹궈줍니다. 설탕 100g에 물 200ml를 부어줍니다. 설탕을 젓지 않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. 호두를 넣고 졸여줍니다. 원래 레시피에 없던 거지만 한번 계피를 뿌려보기로 했습니다. 맛이 있을까 모르겠네요. 지금 거의 다 졸여지고 있습니다. 이제 다 졸여졌습니다. 이제 이 호두 강정들을 오븐에다가 넣을 겁니다. 오븐이 없으신 분들은 기름에다가 튀겨도 상관없습니다. 이제 오븐에 180도에서 5분간 구워줍니다. 5분 정도 했다가 뒤집고서 한 10분 정도 그렇게 구울 겁니다. 호두 강정이 다 만들어졌습니다.